네, 여름에 강한 흐름, 썸머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또 기술주들이 엔비디아가 좀 흔들리고요. 매크로 상황들이 또 궁금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뵙는데 시장은 항상 뒤숭숭합니다. 일단 매크로 상황 보면 미국의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고용 지표가 여전히 뜨겁고 금리 인하 시기도 점차 지연되는 상황이어서 계략적인 매크로 상황부터 판단해 주세요. 예. 꼭 MTN에서 꼭 이럴 때만 불러주시네요. 장좀 좋을 때 불러주십시오. 아, 야. 장 좋지 않습니까, 지금? 장 좋죠. 좋은 장입니다. 좋은 장에. 예. 아, 지금이 과연 그러면 이제 금리 때문에 이러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뭐 특별히 오는 것도 없는데 이제 외풍에 그러게요. 또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도 그렇고 특히 지수를 견인했던 일부 테크주들은 네. 좀 과했죠. 아, 올 들어서 31번째 최고치를 갔으니까요. 네. 제가 계산했어요. 네. 지난번에 지난달에 120일인가 110일 되는데 거래일이 그중에 예. 31일이 최고가를 갔으니까 뜨거웠던 거죠. 뜨거웠었죠.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뭐 고점 봤습니다 하는 것도 그것도 무모한 얘기이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좀 무책임한 네. 얘기고. 예. 근데 이 현 시점에서 또 그냥 어떤 단기 조정의 가능성 갖다가 전혀 배제한 채 밀릴 때마다 사야 됩니다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그건 무책임합니다. 네. 무책임한데 네. 금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과연 지금 저거는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인데 아, 지금 보자. 예. 저게 YOY로 네. 최근에 이제 그거 했던 게 2.9%거든요. 예. 리얼 GDP니까 저기는 어떻게 보면은 GDP, 명목 GDP에서 인플레까지 감안한 GDP. 그쵸. 그렇게 볼 수 예. 있고 우리가 금리를 갖다가 아주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2% 성장하는 나라는 금리 2%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플러스 뭘 감안해줘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율이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인플레이션율. YOY로 따져서 미국 CPI, 뭐 PC, 뭐 근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CPI를 보면은 3.3%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단순하게 더하면은 6.2가 나오네요. 6.2% 정도는 돼줘야 되는 금리다. 지금의 미국 상황이. 거기에 비해서 5.5% 연방기금 금리가 과연 높으냐 하는 생각도 한번 저는 해보게 되고요. 같은 논리로 한국에서도 무슨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지금 2.9%일걸요? 물가요. 물가가. 그렇죠, 그 정도 최근까지 나왔던 2.9%에 지금 원래 성장률 전망치 뭐 2.3% 했고 네. 심지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 3%도 가능하다는데 예. 그럼 보수적으로 2.3% 잡아도 2.9에 2.3 이거 그냥 5%가 넘습니다. 그 비하면 3.5% 한은의 기준금리 그렇게 높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다음 슬라이드들 보시더라도 저기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몇 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제 신경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6월 FOMC에서의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자기는 점도표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연준이 앞으로 꼭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무슨 뭐 연준 위원들의 딱 정확한 전망도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렇게 3개월 만에 그냥 중간값이 두 클릭 50bp나 올라오는 저 상황이나 연초에 무슨 저 12월 FOMC 이후로 해넘기고 접어들면서 2024년에 금리를 25bp씩 5번을 하네 6번을 하네 7번을까지도 한 해라고 했던 시장이 지금은 잠시 금리 인상도 할까 해서 약간 겁을 내다가 한번 하니까 네. 에이 한 번이겠어 두 번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몇 번 더 하느냐는 우리 이제 시황쟁이들이 이제 사후적으로 시장을 또 설명하면서 갖다 붙이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걸 떠나서 오히려 통화정책보다도 미국의 재정으로
얼마나 더 풀, 돈을 더 풀 여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더 공급되느냐 아니면 유동성이 조금 말라드느냐 네. 하는 그런 차원인데 시장 자체의 유동성만 봐서는 그런 어떤 뉴스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 비율이 4%까지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거의 어지간하면 다 꽉꽉 채웠다는 얘기죠. 꽉꽉 채웠다는 얘기니까 더 사줄 사람들이 더 사줄 돈이 있느냐가 이 조정을 갖다가 얼마나 짧게 그리고 폭을 얕게 하느냐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미국도 네. 뭐 그리 상황이 좋았던 건 아닌데 주가는 강했던 것의 설명은 결국은 이제 AI, 테크들의 예. 투자, 예. 아, 엔비디아의 무서운 상승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제 엔비디아가 이틀 조정을 받았습니다. AI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조정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그러니 지금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과열인이 아니냐 뭐 하는 얘기와 그러면 AI가 AI 관련한 이 시장 흐름이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그리고 AI라는 이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되고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극명하게 뷰가 갈린다고 봅니다. 그러니 무궁무진하다 하는 것이고 네. 이제 시작 단계다 하는 것이고 과거 뭐 인터넷 혁명보다도 더 큰 혁명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쪽의 강세론자들의 설명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주가에 올라온 속도라든지 이 쏠림을 갖다가 보면서 역사는 늘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라임을 좀 달리할 뿐이지 반복된다는 차원에서는 이것도 뭔가 불길하다라고 하는 차원인데 그래서 서로 극명하게 관리는 과정에서 저처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눈에는 이번에 140불에서 딱 막히는 게 나름대로 차트가 시사했던 바에서 시장이 한번 고비를 맞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차트 나온 것다시피 먼저 월간 네.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 월간 차트에서 저렇게 이렇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을 갖다 끄었는데요. 오른쪽이 월간 차트. 예, 오른쪽에 큰 게 예. 월간 차트입니다만 지금 저는 저걸 갖다가 크게 봐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현재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 2, 3, 4, 5가 앞으로 두고 이제 수십 년, 수백 년을 가는 동안에 그 과정에서 우상향하는 엔비디아 주가의 첫 1파일 수가 있죠. 첫 1파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1, 2, 3, 4, 5라고 하는 저거 갖다 현재의 가정대로라면은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계속 추가 상승, 140불을 넘어서는 그래서 진짜 200불, 300불까지도 가는 그런 주가가 네. 되기 전에는 ABC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피부나치에서 하필이면 저 140불 근방에 선이 걸리는 거는 예. 파동이론에서 말하는 3파의 상승폭에 1.618배, 2.618배가 그 위에 꺼져있는 선이고요. 그 다음 제일 위에 꺼져있는 선이 1.618과 2.618에 더한 4.236배라고 하는 기술적으로 조금 신경 쓰이는 고기입니다. 그 전에 저는 다른 차원에서 또 접근했을 때 110불인가, 저 1100불인가 싶었는데 네. 주식 분할 이전에 1100불, 그렇죠. 지금 네. 110불. 근데 110불은 그 주식 분할 그 효과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막 지금이라도 하면서 들어왔던 그 돈들이 그냥 그 110불이라고 하는 중요한 레벨 갖다 그냥 숨도 못 쉬고 돌파한 상황이지만 140불만큼은 결국 추가 네. 이제 모멘텀이 확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추가 모멘텀은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에서 두 개 다인데 수요 측면은 과연 엔비디아에서 칩 갖다 쓰는 쪽에서 투자는 많이 했는데 돈이 되는지를 실적으로 확인해야 되겠고 공급 측면에서는 과연 여기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예. 과연 저 세계에서는 그러면은 대항마나 경쟁자 엔비디아하고 비슷하게라도 아니면 더 싸게 칩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영원히 나올 수 없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주가가 좀 조정받는 날 불렀다고 그러셨는데 심지어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딥사이트 같은 데 오셔서 좀 깊게 얘기하고 오늘은 네. 이제 코너가 제한돼 있어서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제 2800 올랐다가 막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환율은 뭐 이제 1300원 후반대가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환율하고 국내 증시
보면서 좀 전략인 사이트 마무리해 주세요. 네. 환율 그냥 딱 드리고 싶은 말씀 예. 차트 하나만 보고 네. 마무리하시죠. 예. 달러엔입니다. 예. 160엔인데요. 달러엔 환율 보시면은 긴 차트죠. 저거는 주간도 아니고 월간 차트입니다. 그렇죠. 달러엔 사실 예. 꺾여야 원달러도 꺾이죠. 네. 그렇죠? 예. 저기서 제가 끊어왔던 선을 갖다가 이렇게 빠뜨리셨는데 네. 선을 갖다가 끊어오면 지금 현재 160엔 레벨이 저 왼쪽에 네. 왼쪽 시작하다가 한번 올라갔던 저 레벨에 걸립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 저거 위에 올라가면 그다 위가 진짜 휑해지거든요. 어디에? 왼쪽에 맨 고점 돼 있는 데 얼마입니까? 저기는? 저기가 100, 아니, 맨 제일 위 꼭대기 말고 네, 그러니까. 흘러내리다가 한번 살짝 네. 올라왔던 저기가 160엔이라는 얘기죠. 그건 그렇고 지금 예. 차트상 맨 왼쪽에 높은 데는 어디냐고요? 맨 높은 데 저기가 네. 80년대 초반. 네. 80년대 초반. 우리가 85년 9월부터 네. 플라자 합의니까 그 몇 년 전. 한 예. 280엔 근방 뭐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제 160엔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데 여기서 미국의 액션이 묘합니다. 일본을 갖다가 환율 관련해서 관찰 대상국이 집어넣었죠. 뭐 이런저런 썰이 가능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개입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개입하지 말란 얘기니까 저거 열리면은 우리도 뭐 1,400원 다시 또 보는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1,400원이라고 하는 그 환율이 주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긴박감은 예전 같지는 않네요. 우리만의 약세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원화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위안화, 엔화, 달러 그치. 강세에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미국장 조정 이어지는 동안은 조정 조금 그거 해야 됩니다. 네. 예.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매크로 환경 늘 AI의 추세 또 환율까지 봤습니다. 아쉽네요. 유럽 얘기도 좀 하고 좀 할 얘기는 많았는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예. 다음에 또 좀 시간 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